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지금 당원 및 전 상무위원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가지고 좀 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포천 가평 권리당원 및 전 상무위원 안녕하십니까. 적폐 대상자 되시는 이철희 씨를 모셔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 포천 가평의 지역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이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허심탄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중앙당에 올라가서 한번 낭독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게 저희만뿐이 아니고 우리 포천가평의 수천만 명 되는 권리당원 및 상임위원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걸로 알고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당 정책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처사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이중대로 만드는 것이면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입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이럴 거면 추미애 당대표도 물러나고 홍준표 대표를 영입하는 꼴이다. 이에 전 당원들은 새누리당의 본선인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입당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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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뼛속까지 보수지형을 가진 사람과 그의 부역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간판인 바꾸어 단나고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것인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촛불정권을 만들 것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철희 씨의 그의 부역자들을 적폐 대상을 영입하고 있다니 참으로 통탄할 것이다. 이것이 포천가평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에서 빨갱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온갖 모욕 멸시와 위원병과 난무한 가운데 아랑곳없이 적극적으로 당원대가 운동을 해온 당원들에 대한 응답인가.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온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할 것이다. 당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이면학대를 명무로 정치 철세를 받아주는 요새의 역할을 우리 당원들은 이철희 씨를 더불어민주당을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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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로서 저의 그 기자회견을 마감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양반이 우리 당에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입당을 하고 지역위원장으로 지금 했던 분인데 그리고 저 중에서 그 양반이 입당하기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고 입당하기 전에 당연히 와서 말을 해. 지금 어느 때입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칼날이 시커렇게 했을 때도 이한동 씨가 뭘 구축해서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그 양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 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야 그 지금 이철희 씨가 사성 장군이면은 솔직해서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당에 입당한다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밑에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 최우혜리가 나 공천 주면은 입당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네, 저는 기자지. 저는 이철희 씨를 옹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네, 아실 거예요. 네, 양상희 씨 내가 잘 알아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철희 씨가 영입을 받은 거는 처음부터 지역위원장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예. 특별위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지구당이니까 여기 지역위원장은 어떠냐 이런 게 고위층에서 얘기가 나왔나봐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네, 3분의 2는 결정됐습니다. 네, 당무위원회가 또 남아있어요.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직 네. 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5일 예정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그래요. 그, 이, 누구야, 그, 이철희 씨가 우리 당에 와서 고생해주는 건 좋죠. 그냥 오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양반이 우리 당에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입당을 하고, 지역위원장으로 지금 했던 분인데. 그리고 조총팀에서 그 양반이 입당하기,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고, 입당하기 전에 당연히 와서 말을 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칼날이 시커렇게 했을 때도 이한동 씨가 뭘 부족해서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그 양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부처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 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야, 그 지금 이철희 씨가 사승 장군이면은 솔직해서 훌륭한 신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당에 입당한다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밑에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 최우혜리가 나 공천 주면은 입당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네, 저는 기자지. 저는 이철희 씨를 옹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네, 양상희 씨 내가 잘 알아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철희 씨가 영입을 받은 거는 처음부터 지역위원장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특별위원이었어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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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지구당이니까 여기 지역위원장은 어떠냐 이런 게 고위층에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아니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네, 3분의 2는 결정됐습니다. 네, 당무위원회가 또 남아있어요.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직 네. 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5일 예정이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그래요. 그, 이, 누구야, 그 이철희 씨가 우리 당에 와서 고생해주는 건 좋죠. 아니, 어쨌든 입당을 제안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역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먼저 여쭤보기보다는 영입을 제안받았으니까 자기 스스로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기 전에 저희하고 사이 한 번 듣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 아, 그거야 그 사람, 그 양반의 마음이지 뭐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 뭐 기자님도, 네. 기자님도 집에 이제 가장을, 예? 네? 네, 가장을 이루고 계시지만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가정을 지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해나가야지. 그런데 하물며 포천과평 지역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소통 한마디 없이 오겠다는 것도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벌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물며 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 왔으니까 이따 얘기하자 놓고 전화가 없어요. 이거는 기자회견이니까 기자 질문하고 네, 이거 네. 이제 저기 따로 인터뷰를 하셔요. 인터뷰를 네. 하시면은 강함 없이 보내드릴 거고 이거는 기자회견이니까 질문하고만 네, 네. 하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 제가 듣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여기 분무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끌어오시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인 것 같아요. 아주 옹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철희 씨 용으로 온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그럼 말 좀 사랑하세요. 야 여가 뭐 무슨 뭐 이거 내가 뭐 꼬마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꼬마 대장이랑 한 잔 질문 아니 시간 돼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말 좀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왜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돼가지고. 어떤 말 아니 아니 강원님 사태 내에서 강원님 그럼 조인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정당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기자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기자가 저런 식으로 만드지. 아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자체 내에 방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뿐이 안 보이니까 여기 그 기자가 그 강원님 그. 잠깐만 조용하세요. 대표성을 나는 가지시면 되겠네요. 뭐 누가 대표성 있으니까 얘기를 아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좀 봤잖아요. 조용히 대표성 있으시면.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예. 일단 기자님. 화천뉴스 정준표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여기 어떻게 오다가 만나서 예 같이 오게 됐는데 저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철희 그 장군님을 원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예, 예. 본인이 이제 고사를 하다가 예, 예.
이번에는 중앙당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역 이 분들이랑은 소통을 안 해갖고 서운한 감정을 그런 걸 나타내는 자리인 것 같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이철희 장군께서 정식으로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 저기 잘 부탁드리고 하면서 함께 같이 포천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포천 정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있었으니까는 앞으로는 이제 분 모시고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거 기자 저기 질문은 아닌데 제가 이제 뭘 어떻게 잘해준다든지 아니 잠깐만 제가 그 답변을 말 답변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네. 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적폐 대상인 이철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예. 그 이전에 이제 여기서 미리 이렇게 영입하려고 하시던 분인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철이 장군의 어떤 특별한 적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철이 씨 장군님 훌륭한 분이죠. 네? 한마디로 해도 훌륭하신 분이고 별 4개까지 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이고 이로 말로 할 수 있을 좀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철 시장군이 이제 그 저걸 그만두시고 네? 이제 그 군인 생활을 그만두시고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계실 때 저희가 인맥이 다 가지고 어느 분이 인맥을 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당한 게 그 저걸 권유를 했어요.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와서 같이 힘을 써달라. 네? 그리고 다음 뭐야 그 지역위원장으로 해서 국회의원까지 좀 발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했는데 그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철희 씨 고향에 가시면은 이철희 씨는 여기 우리 민주당에 입당한지 몰라요. 네? 이철희 씨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도 그것을 물어봤어요. 이철희 씨가 고향에 입당을 했는데 그랬더니 죽어도 안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이 저희가 우리 당에 오셔서 우리 좀 도와가면서 같이 합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김영우 씨하고 같이 이제 경선을 했잖아요. 경선을 하고 떨어지니까 그때 누구를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김영우 씨는 바른정당으로 갔죠. 자한당에서는 이제 그 지금 시장으로 나오신 김종천 시장님이시죠. 그때 당시에 김종천 씨를 선거운동을 했어요. 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우리 민주당의 인원들 이로 말할 수 없이 저걸 했습니다. 기피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당에 입당을 할 적에 서울의 중앙당에 있는 높으신 분하고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와서 입당을 한다고 하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철희 씨 입으로 우리가 입당을 한다는 소리 한 분이라도 들었으면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어느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나 민주당에 입당할 테니 어떻게 된다는 말 한마디만 내가 들어서도 이런 소리를 안고 또 한 가지 뭐 시장 후보는 내가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네? 지금 어느 때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요. 또 하나 내가 최호인이가 공천을 주면은 입당을 하겠다. 그때 내가 황소가 있었어요. 여기는 국민당이 아니다. 제 여당인 민주당인데 어떻게 뭐야 최호인이가 공천을 주느냐. 네? 그런 소리까지 내가 했어요. 그 측근한테.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우리 당에 와서 쉽게 말해서 이제 장악을 한다고 제가 민주당에 와서 모도리를 다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양반들 또 철제정책에 또 갈 겁니다. 분명히 그 당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맡기겠습니까? 그 정권 바뀌기 전에는 오라고 오라고 사정사정에도 안 오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저기 당으로 왔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바뀐 거는 저희 그 저기 시민들도 새누리를 그 전에 마이크를 떼야 마이크를 새누리당을 기존에는 지지했던 시민들도 요즘에서야 새누리의 적폐 이런 게 드러나니까는 알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잘하는 거를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로 이렇게 돌아서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사실 뭐 의원하고 뭐 이런 분들도 새누리당이 그렇게 나쁜지 잘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세 분 그때 생각하세요? 예? 어, 기다리세요. 예. 아니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런 아니 한 가지 잠깐만 물어보겠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힘들어 온 거 아니고 이제 강원님. 강원님. 잠깐만 내가 할 얘기 할게요. 지금 예, 내가 말씀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아니, 이게 문재인 정권이. 아니죠. 아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 핸드폰에, 예? 핸드폰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광화문에 사거리에서 몇만 명이 나와서 지금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걔 새누리당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당. 새누리당 사람이 뭐 새누리당이지만 이철희 씨하고 같이 공동 공조를 했던 박근혜 정권 밑에서 했던 이철희 씨가 그 당으로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속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다 못한 건데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들어왔다. 아 진짜. 여기 질문할 때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새로운 걸 좀 느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좀 힘들 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서운함으로 갔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말 애를 쓰셨구나라고 제가 좀 느꼈어요. 그런 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기자회견이나 일렬 그 현수막 게시하셨던 거라든가 그 모든 게 진정 포천 가평 그 향후 더불어민주당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마지막 질문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고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요. 저 혼자 여기 계신 분들 개인 이득을 위해서. 이게 바쁜 시간에 이게 쪼개고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 포천 가평 지역을 위해서 사람들 그 지역 위원장이나 그 밑에 시장이나 군수나 도의원, 시의원 그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한번 야당은 영원한 야당입니다. 솔직히 가는 게 계세요. 네?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저희가 저는 솔직히 해서 야당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향후 더불어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네. 아 지금 당연히죠. 아니죠. 지금 만약에 이철희 씨가 이철희가 오셔가지고 지역위원장을 만나면은 도로 망가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없으시죠? 전혀 없어요. 저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철희 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망정이지 만일에 야당으로 지금에서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으면 그분이 수락했겠습니까?